우리 존재한 명. 너는 나의 아들이야. 아멘. 너는 나의 딸이야. 아멘. 너는 나의 작품이야.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관점은 잘 잘나고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의 관심을 갖지만 뭔가 커야 되고 키도 엄청 커야 되고 엄청 돈도 많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중심을 돌린 사람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증언하거든요. 오늘 한번 이렇게 성경 스토리를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계속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사울을 버렸다.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무엘 울지 마라. 내가 다시 왕을 세우겠다. 다시 왕을 세운다고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가 잘못하면 사무엘에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는 가서 제사 지낸다 생각하고 이제 제사에 쓸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 가서 잔치를 열면서 그곳에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메모세를 바로 하고 사무엘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방금 몇달 말이죠. 이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갑니다. 상상해봐요. 딱 갔을 때 목소리가 물 좀 마실게요. 양을 끌고 가고 있는데 아마도 동네에서 놀고 있던 꼬마들이 가장 먼저 발견했겠죠. 집에 들어오다 누가 우리 동네 오고 있어요 아빠. 엄마 우리 누가 오고 있어. 어떤 사람이 오고 있어. 아, 그 사람은 수염을 잃었고요. 옷을요 제사장 굉장히 화려한 옷을 긴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도 간달픈데 그지? 아무튼 보니까 너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누군가 싶어 뛰어나와봤죠. 나와보니까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어요. 급한 굉장히 불같은 성미에 사무엘이 사사가 온 거예요. 제사장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신방하려고 왔습니까? 그러자 사무엘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잔치였는데 자 오늘 이 사무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요? 그렇죠. 이새의 아들 왕을 세울 이새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잔치를 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는 제가 연구가 따로 있어요. 저 오늘 바로 오늘 이 동네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요? 그래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요? 물론입니다. 베들레헴에서요? 물론입니다. 어디에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이새란 분이 있습니까? 이새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새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놀랬죠? 저요? 네 당신이 이새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의 아들 내려오십시오. 그때부터 이새가요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왕을 세운다니까?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엘리압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데려왔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리라. 엘리압을 딱 봤는데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보니까요 키가 커요. 당시에는 전쟁과 사냥을 잘 했죠. 구리빛 피부에 콧날이 높고 그리고 힘도 세고 근육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두려워되고 예를 들면 사냥을 잘하고 오빠 부대 있고 가서 이렇게 활 한번 딱 쏘면 사람들이 엘리야 오빠가 나오는 반응이 전혀 안 좋으신데 많이 피곤하시죠? 더 재밌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약간 어색하네요. 아무튼 활 쏘니까 오빠 엘리야 막 난리 나는 보니까 딱 쏘니까 한 마리가 팍 한 번에 알고 보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뒤에 한 마리 더 있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사냥 잘하고 되게 남자다운 그런 엘리야 스타일 딱 보니까 보자마자 그래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세워져야지 두 번째 왕은 하면서 바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때로 가 시작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압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 엘리압이 아니라면 이세의 두 번째 아들은 얼마나 멋질까 기대하고 생겼죠. 두 번째 아들 봤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을 딱 보니까요 어떠냐면 아비나답을 딱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똑똑해요. 악용격포 나사렛 대학 나왔고 너무 똑똑하고 막 영어 쓰면서 이렇게 막 오늘 잡은 암사스니 베리베구시 이러면서 막 영어 쓰면 사무엘 나이스 미치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 누가 똑똑하고 탁월해 보이는 사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상상하면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 누가 봐도 탁월하고 괜찮아 보이고 똑똑해 보여. 그때 아마 사무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 그래 그동안 사울은 너무 무식했어.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었다는 게 지금 돌아도 그런 것 같아. 아주 그냥 보니까 저기에요 제갈 본명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저기 지도자로 있던데 아 얘는 똑똑한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나님을 하셨죠. 다 같이 예 하신 거예요. 둘째도 아닌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과연 셋째는 어떤 사람인가. 셋째 이름은 산마 산마. 셋째를 딱 보니까요 아 딱 보니까 이렇게 요즘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얼굴 작고 스킨 입고 약간 댄스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누가 봐도 요즘 10대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누가 있을까 요즘에는 얼마 전에 좀 약간 활동 중지했지만 BTS 같은 방탄소년단 어디 가서 방탄조끼 했다가 중학생이 DM 보냈더라고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와 큰일 날 뻔했어요. 국민 여러분 아니고 방탄소년단 아니고 BTS라고 하지요. 자 증명했습니다. 춤 잘 추고 막 잘생겼고 막 엄청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아 사무엘만 이런 말도 있겠죠. 그래 이런 사람을 기름 부어야지.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K-POP 시대가 아니냐 글로벌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 왕도 앞으로 이제 무역도 하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죠 생각하면서 바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죠? 다 같이 시작 때 하신 거예요. 아니었죠. 헐 왜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데 넷째가 왔어요. 바로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때 다섯째 때 여섯째 지나고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어. 근데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은 다 나왔어요. 누가 당황스러웠을까? 일단 이세가 당황스럽겠죠. 아들이 지금 당황한데 왕 설사님 때 기세가 등등했는데 점점 어깨가 추쳐졌어요. 그리고 제일 당황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어요. 다 지나갔는데 없다고? 혹시 내가 하나님 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당황스럽겠죠. 하나님 분명히 왕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엘리압처럼 대단하고 아비나다처럼 멋있고 그리고 나 산마처럼 그렇게 괜찮은 애들인데도 하나님 안 세우는 것 같고 당황했죠? 물어봅니다. 당신 이세 맞습니까? 예, 이세 맞습니다. 정말 이세, 3세, 죄송합니다. 4세, 5세? 네. 아무튼 이세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세 맞습니다. 그 다음 사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저 돼요? 야, 이세 봐요. 여러분, 지금 다른 아들 얘기할 때 누가 나오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유명하죠. 왕 중에 왕. 뭐, 이거 신천지도 다 아는, 이단도 아는, 불교도 아는 다윗 왕.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렇게 멋진 왕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냐 이렇게 등장합니다. 당신의 아들 있습니까? 아들요? 아들 한 명, 두 명, 세 명. 다음 것 같아. 여보 아들이 하나 더. 아 이렇게 말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되더라? 무슨 말 이해되지 얘들아? 존재감이 없어요. 막내예요. 실제로 전쟁에 나갈 수 못하고 실제로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라 가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아주 연소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던 다윗인데 있기는 있는데로 말하는 순간 사무엘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선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서 아 저 친구는 탁월해 보이고 이 친구는 대단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안 쓸 거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일하신 역설적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그를 데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사무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용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한 특별한 모습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외모가 보이고 내 외모가 보인다고 내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여정과 내 가진 것과 지난 시간 동안 내 업적이 모일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중심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주 안에 살려는 거룩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사람에게 평판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그 사람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제 길게는 못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그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공인원단입니다. 얘들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 맞으면 겁나 아파. 많이 맞았어. 목사님이 할 때부터 많이 맞았고 기합받고 했단 말이야. 아버지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우리 아버지 좀 직업이 많았습니다. 직업이 많으셨는데 어떤 직업이 있었냐? 일단 아버지가 태권도 사부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고물상 하셨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으로 불법 다단계 하셨고요. 그것도 뭐 하셨냐면 이발소. 아버지께서 이발소를 하다가 문 닫고 하다 정도 하셨어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매니저를 알아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발소를 하셨는데 자격증 없이 라이센스 없이 하시다가 군대에서 이발소를 배우셨어. 그럼 이발소 오셔갖고 걸리면 문을 닫고 하시던 것이죠. 아버지는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십니다. 새로 시작하셨어요. 이발소 하시다가 또 뭐 하셨냐? 갑자기 중간에 또 고물상도 한번 하시고 네트워크도 한번 하신 다음에 갑자기 속세와 이제를 다 끊으시고 아버지 갑자기 어디 가셨냐? 절에 가시고 절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으시고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3년만 나타난 아버지께서 머리를 다 깎으셨고 스님 목장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홍미도도 아닌데 아빠 이름으로 부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도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아버지는 스님 하셨어요. 스님 하시다가 양산이라는 곳에 남부시장에서 철학관을 했습니다.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철학관 1년 만에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이름에 장명 연사가 없어요.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 아버지 손자가 나올 것 같아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좀 특별한 이름을 지어달라 했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첫 번째 이름 옛날에 아이스터 이름 권대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 다시 지어주십시오. 두 번째 이름 권대구. 뭐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연락 오셨습니다. 아들아 손자 이름 이걸 지어라. 뭡니까 아버지? 정말 아버지 고민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이름 듣고 얘들아 너무 당황스러웠어. 손자 이름 뭐라고 했냐? 손자 이름 이렇게 지어라. 뭡니까 아버지? 이름 권팔왕. 그게 이름이냐고? 아버지 팔왕이라니요. 얘들아 꼭좀 웃고 생각이요. 내일 빨리 잔청을 해야겠지? 듣고 있지? 방금 재밌는 얘기 해보자. 맞지? 팔왕이. 재밌어. 그렇지. 팔왕이가. 근데 나 팔왕이야. 나 오이라서 아버지 나도 오이라서 오이, 사이, 오리 놀림을 엄청 당했는데 팔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7왕이, 6왕이, 4왕이, 5왕이 다 나오셨겠냐고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팔대 왕이 될 팔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 되겠다.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고등부에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아 전사님 부산에 산성비 했을 때 제가 이 얼굴을 중산대 얼굴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늙어버렸어. 어릴 적에 애들이 그 얼굴 딱 보더니 이러더라고. 전사님 왜 이랬어? 이름을 파랑이 지으십시오. 야 네 아들이라고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사님 옛날에 중학교 때 그 목사님 늙어 보이는 그 얼굴 무서운 얼굴에다가 이름 파랑이면 완전 셉니다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인상이 센데 이름이 파랑이면 완전 바로 끝장이라는 거야. 중학교 가끔 가면 중학생이 네 이름 보고 그건 파랑이면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님 할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이요? 이상하잖아요. 안 되겠다고 하고 우리 아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권이안. 이쁘죠? 기쁠리 편안한 안. 아마 우리 아내가 저를 보니까 편안해 보지 않아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거 철학만 하신다. 뭐 하셨냐?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또 그처럼 하십니다. 뭐
뭐 하냐면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스포츠 댄스 하세요. 그 스포츠 댄스 하시더니 제 아버지께서 1년 정도 하시던 전국대회에 상을 타오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상을 타오시고 지금은 그 경북에 땅을 사서 들어가셨고 그 땅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이 안 나온다고 작년까지 계속 연락 오셨습니다. 뭐 작지 전부 다 문재인 때문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때 사신 건데 아무튼 문재인 때문이라고 문재인이 문제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 우겼습니다. 최근에 나를 가셨는데 아무튼 아버지께서 전국 얼마 전에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시고 조만간 음반을 만들어 드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를 안 좋아했어요. 무서워했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무서웠고 할머니가 살았기 때문에 늘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무섭고 혼내니까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워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 한 명이 아닙니다. 엄마가 어릴 적에 헤어진 첫 번째 엄마. 엄마 아빠가 한 대, 제가 한 대 살, 제가 때쯤에 싸우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니까 막 되게 험악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애들이 지금 뭐라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물건 같은 게 이렇게 위치 이동 같은 거 하고 냉장고가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뭐 아니면 TV가 이렇게 막 조금 깨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못 만났습니다. 두 번째 엄마는 한 10년 동안 엄마였는데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좋은 게 없어요. 1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대구에서 이발소 할 때 살았는데 제가 저녁에 키친을 콜록콜록 해서 기억이 나요. 키친을 콜록콜록 했는데 엄마가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쁜 분 아니었는데 약을 주고 요즘에는 뭐 그 사회적 인식도 있고 새엄마 계모가 더 잘 주잖아요. 그죠? 집에 한 분 없나요? 그런데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시끄러웠는지 저를 바로 쳤어요. 초3이네. 제 아들이 지금 초2거든요. 때릴때 어딨어요 초2가 그죠? 초3인 저를 바로 쳤어요. 그래서 제가 막 때리니까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다가 기침 하면 혼나니까 입을 막고요. 틀어막고 눈물 쭉 흘리며 잤던 기억이 나요. 그 엄마가 헤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께서 스님 할 때 만나신 여러분 네, 스님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교단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스님한테 만나신 어떤 분이었냐? 정보를 보살님이셨어요. 강신무, 실제 이렇게 귀신이 있었어.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울 필요 없어. 신중의 신 하나님이시니까. 맞지? 아멘. 아멘. 그치? 아무튼, 강신무, 세승무, 학승무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강신무였습니다. 저희 집안이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죠, 부산에서. 신들리신 분. 이렇게 신들린 분들과 학습무가 있잖아요. 눈치로, 학습무를 눈치로 하는 분들이에요. 이 정보 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면 안 돼요. 아무튼 정보를 딱 가면 이렇게 싹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을 딱 보면서. 집에 무슨 일이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 없으면 안 가요, 정보로. 맞죠? 눈치로 하는 사람들. 딱 보면서, 혹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 없는데요? 있었으면 다 죽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치로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어르신의 강신무. 작두 타고 이렇게 막 귀신 목소리 내고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는데 제 21살 때 내추럴로 다 자꾸 어디 가는데요? 저 아버지 떠나보세요. 네. 내추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원래 보면 귀신 들린 분들이 끝이 안 좋아요. 저희 고모도 간질로 들어오셔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 어머니 기회되고 마지막까지 사람이 기가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니까 기회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 됩니다. 엄마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장례를 다 치러드렸어요. 제 친구들하고 제 지인들하고 다 치러드렸어요. 세 번째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다시 6개월 만에 집에 잠시 왔는데 또 내 할아버지 새엄마가 집에 계셨습니다. 밥 먹는 아버지께서 엄마를 불러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그동안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지나갔던 수많은 비공식 아줌마들까지 제가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어머니 친엄마 기준의 유예기간을 드릴 테니까 6개월 정도는 같이 사셔야 엄마를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제가 6개월 뒤에 필리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엄마를 집에 계시면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십몇 년째 엄마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우리 마천교회와 성도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썹 한번 돋는 고로의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엄마가 많으면 더 생기면 이게 간증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 간증 시간도 제한적인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아들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할지 모르겠어요. 꼭 기대해주시기, 마침교 성도님들 기대해주실 거죠? 네. 기대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4명이시고, 얘들아, 목사님이 이런 가정에 자랐는데 자존감 높았으면 낮았을까? 낮았겠지.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지. 네. 여러분의 바람대로 못했고요. 공부도 못하고, 인생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교회는 다녔지만, 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다른 사람이라뇨. 늘 친구들하고 원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늘 뭐 주로 하는 스포츠가 그런 스포츠였어요.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스포츠 아세요? 전문용어로 도벽이라고 하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주로 팀을 짰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좀 늙어 보였다 했잖아요. 키도 이 키가 중학생 키니까 되게 말랐었어요. 목사님 옛날 인상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로 팀플로 활동했습니다. 팀을 짜고 지나가는 친구들 만나면 인사하고 반가워 인사하고 처음 만나네? 너의 주머니 있는 걸 나한테 주면 좋겠어. 설득하고 하브르타 하고 너 안 주면 큰일 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친구들 보였지? 되게 무섭게 생겼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도 따고요. 막 기억나니까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기억나는 게 양산이라는 곳에 공장을 제가 친구들하고 가서 공장을 털어도 기억나요. 진짜 궁금했죠? 공장에 에어 공장, 신발에 넣는 에어 있잖아요. 그걸 훔쳐갖고 친구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실내에다 그걸 붙이고 친구들에게 몇 개를 나눠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시범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000원을 팔았어요. 그때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사회적 기업 제가. 그런 것도 하고요. 그게 뭐, 가게 가서 훔치기도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돈이어서 훔친 게 아니에요. 돈도 물론 용돈도 부족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으니까, 문제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나를, 나한테 나쁜 놈이라 말하고, 쓰레기라 말하지만, 뭔 식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나니까. 돌아보니까, 참 나쁜 짓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면 왜 좋았을까 돌아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친구도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왜 좋았나고 60km, 70km, 80km 달리면 이제 그만 움직이고 화장실 그만가고 화장실 안, 앞에 보고 화장실 좀 따고 화장실 딱 집중 곧 끝나 허리 다 펴고 졸릴지 아침 시간에 화이팅. 자, 잘 봐요. 오토바이 타는 게 있잖아요. 60km, 60km, 80km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엄마 아무리 아빠한테 떠났어도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들 보기 싫었어도 한 번쯤 친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이러고 나를 왜 낳았어? 그런 화가 났었어요, 내 마음에. 아버지 이러고 나를 왜 낳았어? 나 힘들게 하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60, 70, 80, 90, 90, 그때서야 잠시 아빠에 대한 마음, 엄마에 대한 엄마를 잊어버리고 이대로 그냥 두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친구들하고 원래는 아무 생각 없고 놀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뭘 위해 살지 어떤 인생을 살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에서 나보다 불쌍한 인간은 없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친구는 구원을 받아도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는 사람밖에 태어났어도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잘다가 오늘 여러분들처럼 마세들처럼 저도 술을 내서 산 거예요. 술을 내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갈망 없었는데 내 친구의 놀라운 전도 이번 술에 연합 술을 내고 한 600명의 친구들이 오는데 술을 내가면 예쁜 여자 있다 이 말 좀 바로 봤어요. 가서 깨달았어요. 예쁜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자분들이 선생님들이 자꾸 기도하시다가 마스카라 찍어줘서 색감이자고 되게 무서웠어요. 첫날에 앉아있는데 우리 얘기하자 앉아있는데 그게 탁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아멘 못하겠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아멘, 뭐멘. 다 내가 작품이라고 화가, 그때 화가 났어요. 내가 작품이라고. 당신은 작품이겠지, 목사니까. 당신은 많이 배우고 말도 잘하고 보니까 당신은 뭐 꽤 괜찮은 인생 같으니까 작품이겠지. 내가 작품이라고 엄마가 난 4명인데? 아, 그때는 3명. 엄마가 3명인데 학교에서 쓰레기라는데? 나 같은 인간의 작품이라고? 내 입장 대보고 하는 말이야? 무슨 소리야?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화는요
목사님 몇 살 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는데 고스란히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예수 나와보라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아빠가 저 정착해 달라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고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예수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냐고. 그때 그 구석에 앉아서 얼마나 소리 지지 몰라요. 다른 사람 기도할래. 돌아보면 그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형이 찾아왔어요. 조장. 듣고 있지 않더라. 어떤 형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조장이래.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 그 형이 얼굴이 진짜 크고 얼굴이 크고 인연색도 더럽게 말랐어. 되게 느끼하게 생겼었어. 느끼하고 땀 많고 인연색 나는 얼굴 큰 형님이었어. 이미지가 기억나. 갑자기 나보고 눈을 쳐다보더라고. 얘들 생각해봐.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다 눈 쳐다보라고 맞지? 눈 한 번에 남자끼리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눈을 쳐다봤어. 갑자기 손을 들래 이렇게. 이게 어색하잖아 맞지? 너 교회에서 많이 해서 안 어색한데 갑자기 나를 보고 노래를 부르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그때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앞에 신호로 서 있었고 이미섭 씨가 그 수련회에서 처음 불렀어. 오래된 노래죠. 20년 넘은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불러줘. 너무 이상하잖아. 형이 불러주니까. 어색했어. 둘째 날 됐어. 애들 막 춤을 추며 찬양해요. 막 나 깃발 난리야. 얘들아 수련 둘째 날 지금 너희 얼굴처럼 얼마나 피곤해 맞지? 피곤해 죽겠더니 지금 거의 뭐 동태눈인데 내 친구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을 생각했냐. 아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쳐먹을 생각했어. 애들이 이런 줄 넘치더라고. 보면서 와 선생님 관절도 좋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어. 제가 어르신들 죄송한데 제가 애들 표현으로 그랬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막 와 쟤는 관절도 좋아요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다. 셋째 날 4박 5일 수련을 했거든요. 셋째 날에 애들 갑자기 기도를 해요. 울어. 무서워 안 무서워. 어떤 친구는 갑자기 방언 기도해. ABCD 기도해 막. 한쪽에서 갑자기 막 그 아자자 이러고 ABCD 코콜라 코콜라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해. 방언 기도. 더 놀라운 게 뭐냐. 나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늘 했던 친구 팀플 했던 친구가 여자분으로 소리를 왔던 친구가 이상해. 갑자기 우는 거야. 내가 울면서 하늘이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걔가 내가 보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네가 지은 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야, 하나님은 네가 말을 다 알고 내가 다 알고 있지. 듣고 있었어요. 뭐 사고 친 얘기, 뭐 야동놈 얘기도 시작해서 뭐 친구 때는 얘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듣고 있어. 나한테 죄진 그만 말해봐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서 ABCD 코콜라 코콜라 아다다다다 이러고 울고 주여 죄인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한동대학교 체육실이었어요. 도항에 있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나갔어 진짜. 내가 사회적 수단이 잘못했다. 가방 빨리 싸가 도망가는 올라가서 계속 갔는데 한동대학교 밖에는요. 가면 가본 사람 아니죠.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 막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귀신이 나올까 봐 돌아갔어. 다시 안 되겠다. 다시 수련회 갔어요. 이게 이단이 났겠다. 너무 무섭더라고. 다음날 마지막 날 집에 이제 하루만 있어 집에 가요. 다 포기하고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데 첫날에 그 형 이상한 느낌으로 눈을 떠보니까 첫날에 그 형이 또 찾아왔어요. 이러더라고. 자기도 조장이래. 첫날에 너무 거부하니까 자꾸 날 떨어뜨려놓고 이러다가 다시 용기를 내보니까 그 형이 온 거야. 청년이 온 거 같아. 나보고 또 첫날보다 느낌이 4박 5일 수련회 하고 잘 못 씻고 이래갖고요. 기억나는 게 얼굴이 진짜 더 느끼한 표정 살아서 느끼시고 있는 자가 더 많았어. 또 눈을 쳐다보래. 이제 내일 집에 가서 다 포기해서 쳐다봐줬어요. 손등에 떨어졌어. 내일 집에 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당신에다가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뭐라고 했냐. 내 이름 불러서 보이는 사랑받기다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아 너무 싫었어요.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은데. 오이는 사랑받기 때 노래 막 부르다가 갑자기 그 형이 더 놀라운 게 뭐냐. 내 눈을 쳐다보다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어떻게 했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 표현이 어르신들 용서 받으세요. 제 표현이 아 드디어 이놈이 미쳤구나 제가 했어요. 나를 보고 우니까 이상해. 왜 이러나 미쳤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게 뭐냐. 내가 중요한 잘들라고 얘들아. 너무 되게 놀란 게 뭐냐면 머릿속 미쳤고 나보니까 그 형을 눈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다음에 눈물을 흘리다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눈물이 나지? 하다가 좀 부끄러운데 갑자기 제가 그 형 품에 안겨서 오이는 사람 같아라는 사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울었을까 보니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 맺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어 가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번 수련 주제도 만남인데, 우리가 선생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요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만남으로 열매를 맺고 오히려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일어나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고백들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오이는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오이는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그날 밤에 제가 눈물을 한참 흘리고 이유모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인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려요. 이런 음성이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봐. 높더라고, 조장님이. 그때 직감적으로 전 사람들이 얘기하는, 앞에서 저 목사님과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또렷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아직도 그 따뜻한 음성을 잊지 못해요. 마음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들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때 제가요,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막 얼마나 운지 몰라요. 제가 질문 많이 했어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엄마도 그랬는데.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학교 쓰레기라는데.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저 아무것도 할 줄 알고 없는데. 라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뭔지 안지 얘들아? 성도 여러분 제가 날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다고 제가 막 공부를 갑자기 잘한다거나 갑자기 착해진다거나 갑자기 제가 막 인생이 바뀌고 엄마를 찾았다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님이었던 아빠가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반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가 기적이냐면 제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들어봤을까? 왜 제가요 우리 아들한테 사랑 고백 엄청해요. 제가 엄마 닮았대요. 우리 아들 이하나 사랑해 하면 이하나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고 기분 좋으면 제가 엄청 얘기해요. 이하나 사랑해 이하나 사랑해 계속해요. 이하나 말해요. 아빠 그만해. 계속 그런데 제가 고백을 어지러워요. 사랑한다 말하고 뽀뽀하고 너무 표현을 잘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나를 잘 모르겠지만 어린 저를 제가 어릴 때 귀여웠으니까 어린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아니 누가 그런 말 하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믿겨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그 사실이 믿겨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주셨다. 내 친구 이야기였어요. 모태신앙 이야기였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하나님이 오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오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쑥하고 터졌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 하나님이 오히려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 아들 예수를 주셨구나. 그 말씀이 그날 밤에 갑자기 믿겨요. 하나님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어떤 분 잘 모르겠어요. 주기도 모르고 사도시기도 모르고 아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믿겨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환경은 그대로라도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역설적인 시각이 생기고 역설적인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말한 대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들 알았던 거죠. 우리 이 아내가 내가 불쑥 알으니까 이 아내가 말했어요. 답답했는데 한마디 딱 하더라고. 휴 살았다. 인생에 절망스럽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빠 옆에 안기면요 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의 시각과 세상에 사람들의 시각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너는 공부 몇 등 이상 해야지 너는 연구는 돼야지 이런 스펙이 있어야지 그래야 가치 있지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음성 앞에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늘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들쌓으시면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 품에 안기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뭐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 다음 뭐죠? 나의 아,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십대 여러분, 모태신앙인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났어요? 그 하나님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만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막 줄을 둘 때도 있고 자녀분들 때 힘드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른들 많지 않으세요? 그때 그런 음악 들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생명이 어때? 학교에서 쓰레기라도 하면 어때? 자녀가 좀 없으면 어때? 가진 게 없으면 어때? 아빠가 좀 그러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들이다.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빠라고. 그날 밤에 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다음날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야, 환상을 봤어. 이상한 친구예요. 환상을 봤대요.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양산교회 출신인데 보신입니다. 보신. 양산교회가 저를 받아줬어요. 양산교회에 있는 친구인데 환상을 봤대요. 무슨 환상이냐 물어보니까 내 친구들 앞에 이러더라고. 오이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인다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대요. 내 친구 다 웃었어요.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시임하다가 잘렸거든요. 되게 멋있어, 마이크랑 노래 멋있어 보여. 시간 했을 때 했다가 노래가 인도하시는 분이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 나 언제 뭐 불렀냐면, 기뻐하며 불렀어요. 예배가 멈췄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날 내 친구 다 웃는데 작은 소리로 목이 같은 소리 됐어. 말하기 전에, 그날 얘들아. 왜냐면 내가 목사가 있는 다 웃을 것 같아서. 내가 지난 인도 같은 거 한다고 말하면 다들 비웃을 것 같아서. 내가 뭔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전부 다 네 같은 새끼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저 부끄럽고 잘하는 거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지만 저도 언젠가 이 좋으신 예수님 저 앞에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하고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사람 되고 싶다. 그날 정말 나만 드리 모기 같은 소리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저의 고백 위에 아마도 한 오병이어의 떡밥을 고기처럼 하나에 한 명 먹고 치울 만한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그 도시락 받으셔서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5천명이 먹고 실제로 5천명이 먹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고백 위에 역사하셨고 지금 제가 올여름에도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고 어른 성도님들도 만나고 전국과 전세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 일어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돌아보니 나같은 약한 인생을 하나님 쓰셔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을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면 좋을까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위해서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의 절망이 바뀐 거거든요. 기도한다고 지금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고 안, 저도 예전에 기도했어요.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 우리 집에 붙어있는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놀랬어요. 두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 얘들 우리도 막 기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 국어 이번에 몇 번입니까? 대답 안 해주셔봤지. 놀랍게도 왜 슬픈 대답은 틀린 적이 없는지. 1번 찍으면 2번 나오고 2번 찍으면 3번이 답이야. 4번 찍으면 1번이 답이고 그런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절망이 와도 그것을 바른 해석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영적 회복을 했어. 영적인 복원력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시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께 가까이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사람만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보이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각자만의 독특한 부르심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 오래 했는데 필리핀에서 한 애들 한 20명 사역했는데 1년 안에 그냥 10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애들 한 20명 사역했는데 1년 안에 100명 됐어요. 포항에서도 제가 애들 105명 맡았는데 3년 되니까 제가 250명이 됐어요. 애들이 엄청 늘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선교회 할 때도 애들이 많이 늘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애들 뒤통수를 딱 보는데 앞에 두 교회 큰 교회였어요. 애들 한 200명, 100명 고등부 100명 되니까 이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사역은 필리핀에 사역할 때처럼 작은 교회 가서 중고등으로 같이 하는 교회 가서 저희 사역하고 싶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이러더라고 밥 먹는데 고전사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뭐 안 좋은 거 다 얘기해요. 밥 먹다 이거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권전사 제주도에는 다음 세 사역자, 젊은 사역자가 없다. 이 성균이나 다름없다. 권전사가 배팅을 마음 없냐. 이미 저는 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성교회에서 전 이야기 나왔고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듣는데 나는 이제 배팅을 마음 이러시길래 나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배팅이라는 도박용어를 쓰기에 좀 당황스러운데 왜 이러시나. 돌아가면서 호텔에 가면서 하나님한테 말씀해요. 우리 가려는 교회나 오라는 교회들은 이력서가 몇백 톤씩 들어온다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데 사역사들이 가면 어때? 아내가 너무 쿨하게 그래 이러더라고. 그게 8년 전입니다. 그 얘기 듣고 제주도에 몸을 실었어요. 제가 제주 중심교회 중고등부에도 위해 가가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주 땅에 전체 다음 세대를 품고 갑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네가 뭔데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게 중요하더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제주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는 미자립교회 수련을 해주는데 제주교회가 제주교회를 위해서 미자립교회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당에다가 천만 원 달라고 했어요. 툭 벌써 돈이 나와버렸어요. 최초로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위한 참 멋진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제가 육지에 있는 제 지인들이 음향 조명 차이들 다 왔어요. 수련회를 하고요. 노예 수련회를 지금까지 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5년 전에는요 아 제주도에 기독교 학교가 일어나겠다. 한 영혼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험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해서 기독교 바른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여러분 제가 이름에도 교장입니다. 젊은 교장. 교장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시켜줘서 제가 깃발을 뽑고 시작해버렸습니다. 진정한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딱 시작했어요. 제가 다음날 이 얘기만 마칠게요. 목사님 찾아 목사님 제가 그거 처음에 학교를 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못했어요. 왜냐면 부산에서 하고 싶었어요. 부산에서 지인들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친한 후배들 김현우부터 시작해서 있어요. 그분 해줄 사람들 학교 장소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부산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드리는데 앞에서 정신호 목사님을 보내서 디사이프스의 목사님이 와서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이야 너의 안정감이 어딨냐. 그게 제 안정감 사람 맞거든요. 친한 사람들 페이스북 5천명 친구들 제 안정감 맞아요. 알고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 안정감은 하나님이 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니까 갑자기 제가 제주에서 학교를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학교를 해야겠다.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 눈에 보이고 제주도에서 정말 아이들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애들 눈에 보이는데 제가 돌아오기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요 제주도를 몇 년 뒤에 떠나야 되는데 학교 시작하면 못 떠날 것 같은데 내 친한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있는 부산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래 부르신 곳이라 그 말이 그 땅이 그다음은요 제주 땅으로 이해가 됐어요. 제 마음 안에 늘 부산과 제주를
넘나들면서 두 가지 마음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해석이 되더라고.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학교를 알겠습니다. 당황했어요. 장소 있냐 없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뭐가 있냐. 학생 있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음날 어떤 권사님이 빌려놓으신 장소가 있었는데 찾아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포세를 내놨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장소를 써야 생각이 들어서 6개월 전부터 비워놨다. 그 얘기 듣고 기도하고 그곳에 학생 6명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고요. 기적적이게 안 망하고 3년 전에는 제주도 7교회 목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법인 같이 만들고 지금 애들이 43명 많아졌죠? 제주에서 43명 진짜 많은 겁니다. 저희 학교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제일 부족하게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같이 매일 동고동락하고 사랑으로 애쓰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요. 작년에 첫 졸업생 4명이 나왔거든요. 이 4명이요 애들이요. 대학을 다 갔어요. 내가 왔는데 애들이 정말 찾아 스승의 날 지나서 애들이요. 한 명 한 명 찾아오고 하나같이 애들이 전 아이스크림 동고배들 준다고 사오고 오는데 너무 기특한데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키가 큰 친구 얘는 고2 때 왔는데 안 받아냈어. 고2 때는 대한교육이 되겠습니까? 너무 딱해.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엄마는 제가 하셨고 아버지한테 상처가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집에서 몇 달 동안 라면 먹은 것 같은 친구.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랑 이제 헤어지고 제주에 와서 제가 엄마가 이모 집에서 키우면서 이제 애를 키워가는 어머니 참 좋은 분이시죠. 걔가요 오랫동안 그 아이랑 씨름을 했습니다. 걔가 감사하게도 걔가요 대학 간 거예요. 꿈을 찾고 키가 엄청 커요.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내가 찾아왔어요. 한 손에는 바카스, 한 손에는 몽고이슬,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저는 1000원짜리 사줬는데 걔가 900원만 비싼 걸 사왔어. 1800원짜리. 후배들 주라고. 제가 눈물이 났는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생님들 덕에 제가 대학 갔고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 그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학교를 했고 가끔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 싶다 했거든. 가끔 막 선생님 얼굴 없어갖고 막 당근마켓에서 제 책 팔고 이것저것 가구 안에 사라지고 저기 우리 아들 몰래 장난감도 팔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설교 듣고 아빠가 그랬다면서 저한테 계속 뭐라 해요. 그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지난 7년간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했다면 의미가 있겠구나. 저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제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커서 보니까 그렇게 영혼들을 살려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실 때 여러분 뭘 위해 가겠어요? 뭘 하든 간에 영혼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디 가나 무엇하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 관점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뵈면 제 교회 권사님들이 떠올라요. 새벽마다 하나님 정식 가보면 교회들 이름 부르면서 오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동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누가 만나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다니면서 떠오르시는데 그분들 덕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전교회를 잘 지켜서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와 이 지역에 다음 세대에 멋진 자리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버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